안녕하세요. 프리티가든입니다. 제가 오늘은 다육이가 아닌 다육식물들을 들고 나왔어요. 요 아이들은 요 실내에서도 물만 줘도 너무너무 잘 자라는 아이들이에요. 오히려 햇빛을 보면은 노래지고 안 좋은 아이들. 정말 물만 줘도 초보자도 얼마든지 잘 키울 수 있는 식물 세 가지를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. 첫 번째로 제가 여태까지 가장 키우기 쉬운 식물은 여기 지금 번식을 하려고 잎꽂이, 물꽂이를 이렇게 해놨고요. 요 해놓은 거를 이렇게 심어놨더니 이렇게 잘 자라고 있습니다. 요거는 불과 제가 뭐 한두 달도 안 되게 이렇게 해놨던 거고요. 이렇게 번식도 잘 되는 아이, 요 아이. 여러분 많이들 아실 거예요. 요거 스킨답서스. 제가 이제 많이 보여드렸는데, 요 스킨답서스가 이렇게 그늘에서도 잘 자라고, 물만 줘도 이렇게 풍성하게 잘 자라는 아이랍니다. 제가 작년에,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, 작년에 제가, 다른 채널을 시작하느라고 요 아이들을 잘 돌보지를 못했어요. 그랬어도 이 아이가 이렇게 살아남은 아이랍니다. 제가 요거는 이제 여기 이사 온게 제가 한 3년 됐는데, 3년 정도 요거 기른 것 같아요. 그리고 이제 3년 정도 기르면서 작년에, 조금 주춤해서 제가 이제 한두 개 여기다가 더 갖다가 심었고요. 네, 요렇게 풍성하게 잘 자랍니다. 요거는 뭐 정말 제가 어떤 병충해도 없었고, 약도 친 적도 없었고, 그냥 물만 잘준 거거든요. 네. 스킨답서스. 공기 정화에도 좋고, 이렇게 부엌에다 놔두면은 일산화탄소 정화 기능도 있고, 거실에다 놔두면은 탄소를 저희한테 많이 갖다 줘요. 공기 정화에도 너무 좋은 아이이고요. 그 다음에 쉬웠던 게 호야였던 것 같아요. 호야는 제가 요즘에 버리대 화분이 좋아가지고 바깥에 좀 놨더니 이거는 이 바깥 공기를 쏘이는 것보다는 집 안에서 더 튼튼하게 건강하게 잘 크네요. 방그늘에서. 네, 오히려 이제 이렇게 바람을 많이 쏘이고 햇볕을 보여주니까 좀 입장이 얇아져요. 그래서 이 호야도 이렇게 안에서 정말 잘 크는 아이입니다. 호야도 이제 공기 정화 식물로도 좋고, 세 번째 아이. 네, 이 아이. 번식이 정말 잘 됩니다. 이거는 그냥 잎이 떨어져 갖고 이렇게 막 번식이 돼요. 그래서 한 화분에서 이렇게 막세 개의 화분이 됐답니다. 장미허브. 장미허브도 공기정화 식물로 우리나라에서 요거 공기정화 식물 1위로 발표한 거죠. 그리고 아레카 야자가 이제 나사에서 1위로 발표를 했고요. 그래서 이제 제가 요거 를 많이 좋아라 하는데, 냄새도 좋고, 공기 정화 식물로도 1위예요. 그리고 가습 효과가 아주 최고로 좋죠. 가습 효과에도 좋고, 공기 정화에도 좋고, 세 가지가 공기 정화에도 좋고, 가습에도 좋은 아이들이에요. 그런데 이 아이들이 장점이 뭐냐 하면, 물만 줘도 잘 줘도 잘 자란다는 거예요. 뭐, 요거는 흙이 좀 말랐을 때, 겉흙이 좀 말랐을 때, 물을 수시로 주시고, 밑에 이제 저는 이거 화분 받침을 항상 해놓는데요. 여기다가 이제 물을 좀 담아놓으면 자기가 알아서 저면 갈수록 물을 알아서 빨아들여요. 그러면서 아주 잘 자랍니다. 그리고 호야도 이제 겉흙이 말랐을 때 물을 주시면 이것도 아주 자기 혼자서 알아서 아주 잘 자란 아이예요. 병충해가 없어요. 이것도 그렇고 스킨답서스도 그렇고 호야도 그렇고 병충해가 전혀 없답니다. 그리고 요 장미허브도 병충해가 있는 걸못 봤어요. 근데 장미허브는 저런 호야나 스킨답서스 요거보다는요, 요거는 장미허브는 가습에 좀 주의해 주셔야 돼요. 요것도 겉흙까지 속 흙까지 말라야 돼요. 이렇게 나무를 찔러봐 가지고 흙이 좀 말랐을 때 주셔야 돼요. 요게 이제 가습이 되는 경우는요, 요거는요 잎이 좀 말라서 죽을 수가 있어요. 그래서 요거는 장미허브는 가습에 주의해 주시고, 다른 것들은 물만 줘도 너무너무 잘 자라는 요세 가지. 정말 제가 강력하게 요거는 추천하는 식물을 매일 죽인다 하시는 분들도 요거는 그냥 놔뒀다가 물만 잘 줘도
굉장히 잘 자란 아이들이에요. 세 아이. 스킨답서스. 제가 요 호야도 거의 3년 키운 것 같고요. 여기 스킨답서도 3년을 키웠는데 작년에 조금 주춤했었어요. 제가 작년에 어떤 다른 채널을 하느라고 조금 여기에 신경을 못 썼더니 조금 이제 아이들이 힘이 없었는데 이제 다시 요즘에 제가 이렇게 잘 돌보면서 다시 예쁘게 이렇게 살아났답니다. 그리고 장미허브는 요거는 갖다 심은 지몇달안 돼요. 한뭐 6개월 정도 된것 같은데 이렇게 한 화분에서 이렇게 막 3개, 4개로 막 늘어난답니다. 뭐 스킨답서스도 요거 제가 이렇게 물꽂이, 여기다가 물꽂이 해가지고 이렇게 다시 삽목해 놓은 거거든요. 그런데 지금 요거 한두 개밖에 없었던 요 이파리가 이렇게 많이 자라고 있고요. 요것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무성하게 자라고 있답니다. 번식을 너무너무 잘해요. 번식도 잘하거니와 저거는 자라기도 너무 잘 자라요. 제일 정말 식물 키우기 힘들다 하시는 분은 스킨답서스. 인테리어 효과도 있고 공기정화 식물로도 너무 좋고 번식도 잘하고 호야도 마찬가지입니다. 요거는 또 호야는 꽃을 피우면 그꽃 모양이 별 모양 같아요. 하얀색 은하수 별 같은 그런 꽃을 피워요. 근데 이제 요거는 좀 정성 들여서 한 7년 이상 키워야 꽃을 피운다고 하죠. 그래도 요 2%만 해도 저는 너무 공기 정화도 되고 너무 예쁜 것 같아요. 호야도 초보자에게 강력 추천드리고요. 그 다음에 요거 장미 허브도 요것도 물 주기만 조금 조심하시면 너무너무 번식도 잘 되고 잘 키울 수 있는 그런 식물 중에 하나입니다. 세 가지 모두 다 장미 허브, 스킨답서스, 호야, 공기정화 식물로서 정말 손색이 없고요. 초보자분들, 식물이 잘안 되시고 하시는 분들은 번식이 너무 잘 돼요. 그게 최고로 좋은 것 같아요. 호야도 물꽂이 해주면 뿌리가 바로 나고요. 그리고 이렇게 번식도 잘 돼요. 물만 줘도 되고 실내에서 방 그늘에서도 너무 잘 자라는 세 가지 아이를 소개시켰습니다. 네, 여러분. 오늘도 행복한 날 되세요. 감사합니다.